성재야, 오늘 읍내에 김혜영이 온단다. 안 갈래? 네가 운전 좀 해라. 진짜요?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 찍고 읍내까지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. 차 빼올게요. 아니. 야야, 전구 하나만 껴주라. 할매 밥도 뭐나 먹고 있다. 할매, 내 오늘 좀 바쁜데? 응? 다음에 갈게, 다음에. 어? 내가 꼭 갈게, 다음에. 내가 내일 갈게. 내일 갈게요. 어? 내 할매 꼭 어디서? 내가 내 진짜 꼭 간다. 내일 꼭 어디서? 내일. 야, 네 안 자는 거 알거든? 빨리 나온나. 네 걔 안 나와. 야, 아버지 아직 짱짱하시더라. 괜찮아? 사투리 로이? 이 대가리 개안나. 내가 뭐 하도 찌뜨끼 갖고 두피 굳은 살이 안 베긴나. 근데 닌 좀 놀랬을 기다. 뭐 놀라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. 고맙긴 뭐가 고맙노? 고하라 가모. 사람들은 무조건 잘해준다.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다고, 그럴 수 있다고, 기죽지 말라고 칭찬만 해주더라. 선생님도, 선배들도, 친척들도. 내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건 알겠는데 나는 그게 너무 싫다. 난 니를 이렇게 배려하고 챙겨주고 있다는 뉘앙스도 싫고, 불쌍하게 쳐다보는 눈빛도 싫고. 다른 때는 내가 고아라는 거 못 느끼고 사는데 이럴 때면 아, 내가 불쌍한 놈이구나, 하늘 아래 형 하나 딸랑 있는 짠한 놈이구나 하는 생각이 엄청 서러워지거든.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생각 몇 번밖에 안 한 거는 다 어머니 아버지 덕이다. 이 세상에 내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욕할 사람 내가 엄마 아빠밖에 없다. 나는 그게 제일 고맙고 감사하다. 에휴, 니 때문에 내가 자동으로 불효자가 되는 기다. 하여간에 옆에 있으면 도움이 안 된다니까. 그래서 없어서 좋잖아. 그럴 거면 영원히 사라지든가. 그러게. 지금은? 응? 네. 네 지금도 내 좋아하나?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잘 있었냐는 인사가 무색할 만큼 괜한 우려였는지 서먹한 내가 되려 어색했을까. 다음에 얘기하자. 어제 나의 전화를 받고서 밤새 한숨도 못 자. 잘 자라. 수줍게 웃는 얼굴 어쩌면 이렇게도 그대로일까.